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바일 이식하고 비행기를 언제 탈 수 있나요? 어제 저희 환자분이 물어보셔서 이거 의외로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걸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이나 교포 환자분들이 이제 모바일 이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거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휴가 기간에 모바일 이식을 하시고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외국인분이나 교포분이 아니라도 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수술 끝나고 바로 가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수술 끝나는 날 바로 비행기를 타셔도 뭐 비행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결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이제 모발이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압 차이 때문에 생착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기압으로 모낭이 빠지려면 기압 차이가 굉장히 커야 될 거예요. 굉장히 커야 될 거예요. 모발이 이렇게 뽕뽕뽕뽕 빠지는 뭐 그렇게 되려면요. 근데 염려하실 정도의 기압 차이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 걱정되시면 당일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술하시는 당일은 피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모낭이 어느 정도 고정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비행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비절개 연구회라고 저희 그 비절개 모발 이식 많이 하는 의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화두로 던졌는데 우리 존경하는 노블라인의 백현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수술 끝나고 비행기 타고 집에 가시다가 모낭이 하나 뿅 빠졌대요. 모낭이 뿅 빠졌는데 그 모낭이 빠지면 피가 조금 나거든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생각보다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혈류가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당혹해 하셨고 이게 비행기 때문이 아닌지 걱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 비행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바깥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있었어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졌을 수 있는 모낭이지 않았을까 라고 다들 의견을 주셨고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너무 비행기 타시는 데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